안녕하세요. 공감주의의 주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한달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1009 한글로만에 참여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글날을 기념해 외래어보다는 가급적 우리말로 말하고 우리말로 한글을 써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영상에서는 외래어를 최대한 쓰지 않고 한글로만 말하도록 할게요. 힘들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영상은 오직 한글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시작된 1009 오직 한글로만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짝 버벅거리는 게 외래어를 안 쓰려고 지금 정말 두뇌 풀 가동해서 풀도 영어죠? 두뇌를 최대한 가동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안주라고 해야 되나? 디저트라고 해야. 디저트도 영어죠. 후식. 오늘 먹을 안주라고 해야 될지 후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저것의 정체는 바로 배숙입니다. 여러분들 배숙 드셔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제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면 배숙을 해서 직접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살짝 환절기다 보니까 일교차가 커서 몸 상태가 조금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추워졌으니까 전기장판을 쓴단 말이에요, 요새. 전기장판 쓰니까 오히려 잠을 자도 좀 피곤하고 푹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되게 막 몸이 찌뿌둥해요. 그래서 저의 몸을 위해서 몸이 안 좋을 때 옛날부터 먹었던 배숙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제 방 안에 배숙의 향기가 달달하니 다 퍼져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도 딱 내가 만들었지만 엄마가 해준 것 같은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배숙이었습니다. 진짜 달달하고 맛있었고요. 이 배가 요즘 제철이거든요. 9월에서 11월까지가 아마 배의 제철로 알고 있어요. 진짜 제철인 배로 이거 배숙을 만드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고 국물 한 숟갈 딱 먹는 순간 아 이게 몸이 보양이 되는 기분이다. 그래서 한껏 이제 컨디션도 영어고 몸 상태가 진짜 지금 다시 최상급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배숙을 먹으면서 함께 한두 잔 정도 가볍게 먹었던 술의 정체는 2도입니다. 전통주 2도고요. 2도 하면 눈치를 채셨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2도가 세종대왕의 이름이거든요.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또 창제를 하셨죠. 그래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좋은술 세종이라는 그 술회사에서 이제 그의 이름으로 출시를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직 1009 한글로만 이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취지랑 너무 잘 맞는 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약주처럼 가볍게 한번 마셔봤습니다. 술 맛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 저번에 마셨던 서울의 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쌀 소주고요. 아까 좀 산책을 다녀와서 조금 몸이 으슬으슬 했거든요. 근데 배숙 딱 먹고 이 술을 딱 2도를 한 잔 딱 마시니까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게 살짝 사우나 다녀온 것처럼 살짝 후끈후끈한 기분입니다. 건강해지는 기분. 그래서 2도 여러분들도 깔끔한 술 좋아하시면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요새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외로워요. 저 요새 되게 외로워요. 근데 이 외로운 마음, 공허한 마음을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고 하니까 책을 읽으면서 좀 외로움을 방지한다 그래야 되나요? 방지하고 이제 이 마음을 채워가고 있어요. 제가 요새 읽는 책은 보건교사 안은영이라고 넷플릭스에도 드라마로 나온 소설이거든요. 서점에서 사서 요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이게 소설이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 드라마로 만들어졌는지 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책을 읽으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뭔가 풍요로워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되게 짧은 가을을 이제 독서를 하면서 반기고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안녕, 잘 가, 가을. 마지막으로 1009 한글로만은 10월 한 달 동안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도 참여를 하고 싶으시다면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한글을 사랑하자는 이제 좋은 취지를 담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미 많은 대형 유튜버 분들께서도 많이 영상을 찍어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도 살짝 참여가 부진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감주의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안주와 맛있는 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